대초의 습지에서 인류의 조상들이 꿈틀대기도 훨씬 이전의 시대, 신들 이전의 신들이 있었습니다. 별들의 신, 크탄들은 태초의 지상체 올드원들과 싸웠으니 우주의 경로가 일고 불길이 별들을 태웠습니다. 그리하여 마지막 불길이 그들 모두를 집어삼키고 나자 남은 것은 엘더와 같은 저급한 지상체들 뿐이었죠. 그들은 사라진 주인들의 무기들의 불가해한 힘을 두려워했으니 주인들이 창조한 메타피지컬적인 터널 외부의 심연 속 볼트의 무기들을 봉인했죠. 아바돈이 그 볼트의 위치를 묻자 하시토르는 자신조차 모르지만 열쇠가 그것을 찾아줄 것이라고 답했죠. 그 열쇠의 재창조에 필요한 세 개의 분열된 열쇠 조각들 중 지금 역병의 심장과 우로보루스가 모였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투출체 엔진뿐이니 열쇠를 완성하기 위해 아바돈과 바시토르의 거대한 함정이 마침내 준비되었습니다. 귀국 이후 오랜 시간이 지나 마침내 깨어난 프라이마크 아이온. 이후 그는 용서받은 플륨 군대 미즘과 함께 솜니움 스타즈로 향했습니다. 그들은 블러드 엔젤 함대와 함께하고 있었는데 블러드 엔젤 챕터의 군주 커맨더 단테가 이끄는 대규모 공습군 함대였습니다. 은하계 각지에서 아바돈과 바시토르의 방주들이 날뛰고 있는 와중 단테는 그들이 솜니움 스타즈로 열쇠 조각들을 전송하는 것을 간파했습니다. 비록 그들의 목적은 단테조차 알 수 없었으나 어쨌든 막아야 하는 상황에서 단테는 운 좋게 부활한 프라이마크를 만나 솜니움 스타즈로 향하게 된 것이죠. 한편 라이온 또한 솜니움 스타즈로 엄포 기분들이 집결한다는 정보를 입수했고 이에 그곳에서 엄포 기분과 훈련들을 다시 통합시키려 하고 있었습니다. 엄포 기분들이 자신들을 용납하지 못할 것이라 염려하는 리즌들을 설득하며 마침내 라이온은 리즌들과 함께 전투 준비에 나섰습니다. 중성, 그 자체를 위해서 말이죠. 한편, 솜니움 스타즈의 외딴 성계인 아이돌레트로스에 바시토르와 아바돈은 엄포 기분들을 노린 함정을 파두었습니다. 바시토르가 노리는 것은 덜하게 봉인된 마지막 열쇠 조각, 즉 투출차 엔진으로 이것 때문에 지난번 더락을 습격했죠. 비록 벨라코르의 방해로 실패했지만 계획은 아직 유효했습니다. 바시토르는 포로들로 정보를 흘려 엄포 기분들과 더락을 교활하게 유인했죠. 한편 잡힌 포로들을 심문하여 대적들이 솜니움 스타즈에 모인 것을 알게 되자 다크엔젤의 군주 아즈라엘은 모든 엄포 기분 챕터들을 소집했습니다. 물론 엄포 기분 측도 이것이 바시토르의 함정이며 그가 더락을 노린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복수와 대의를 포기할 수는 없었죠. 특히 무미 방주 오랑 이리아드로 더락을 추적할 수 있다는 걸 알았기에 엄포 기분들은 아예 더락이 포함된 대함대로 함정 정면 돌파를 결정했습니다. 이렇게 모인 엄포 기분 대함대는 모든 엄포 기분 챕터들의 3분의 1 규모로 호루스 헤러시 이후 이 정도의 아스타르테스 집결은 거의 없었죠. 레이브닝 및 라이벌 어리안들의 예지를 통해 지역 내 적규모 파악이 완료되자 마침내 주력 함대가 아이돌 레트로스 성계로 진입했습니다. 아이돌 레트로스 성계의 두 이웃 성계들인 사크릴렘 및 아포스트라 성계들의 블랙 리전과 데스가드 등의 적 함대들이 내복 중이었는데 엄포 기분 군주들은 역습 함대들을 해당 성대들로 보내어 이 적 함대들이 아이돌 레트로스 전투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조치했죠. 나머지 본대는 아이돌 레트로스 성계 경계를 넘어 내부로 진입했는데 가장 먼저 성계 태양에서부터 정체모를 기이한 에너지 수치가 감지되었죠. 또한 징조의 방주 니더월드 블레이드와 재앙함대가 그들을 막아섰는데 더락을 중심으로 한 엄포 기분 함대는 재앙 함대를 순식간에 괴멸시켰습니다. 방주까지 격침되어 폭발하자 엄포 기분 함대는 성계 더 깊숙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충격스러운 것을 발견하게 되지요. 바로 칼리번 행성이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칼리번의 잔해로 되살아난 언데드의 행성 미무드였죠. 각종 수치와 고대 지도들은 위무드가 칼리번과 유사함을 말해줬으나 실상은 칼리번의 옛자네들과 혐오스러운 이단 기계들을 융합한 데몬 월드였죠. 이 이단스러운 도발은 엄포 기분에게 극도의 분노와 증오를 일으켰고 결국 위무드 행성에 다소 무모한 행성 공습을 가하며 틈을 보이게 만듭니다. 그리고 틈을 보인 순간 바시토르가 성계 태양이 만든 아군가를 찢으며 아바돈의 함대가 엄포 깊은 함대 후방에 나타나 기습 공격을 가했습니다. 그리하여 행성 궤도에서 우주전이 치열하게 벌어지는 동안 아즈라엘과 엄포 깊은 지상 병력들은 지표면의 기계 지옥에 상륙했죠. 광기어린 도시급 기계들과 황동과 강철 및 살덩이가 융합된 대지 위로 온갖 데몬 엔진들과 컬티스트 대 카오스 마린들이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엄포 깊은 챕터 군대들은 행성 각지에서 용맹한 공격을 개시했고 그중 아즈라엘과 다크엔젤 주력군은 일명 워프푸지 궁전을 공습했죠. 바로 이곳에서 가장 강렬한 워프 신호가 방출되고 있었으며 여기에 바시토르와 아바돈이 열쇠 조각들을 보내고 있을지도 몰랐죠. 그리하여 아즈라엘과 다크엔젤 챕터의 가장 위대한 영웅들은 챕터 총 전력의 3분의 2 병력을 직접 지휘하며 거침없이 전진했습니다. 사악한 컬티스트들, 무기융합 서비터들과 타락한 기계교도들, 카오스 마린들과 온갖 혐오스러운 데몬 엔진들이 그들을 막아섰으나 아즈라엘, 벨리알과 에지키엘 및 바스모다이 등 챕터의 대형들이 직접 지휘하는 다크엔젤 군대는 결코 막을 수 없었죠. 그러나 워포츠 궁전 심장부에 도달한 다크엔젤들은 그들이 예상했던 것 대신 기이하고 거대한 황동재단을 발견합니다. 그 순간 사악한 피의 인신공양과 우상숭배 아래 최후의 재물제가 올려졌고 곧 그 첨탑의 8개 층이 화염에 불타며 그가 모습을 드러냈죠. 붉은 천사, 안그로니 현실 우주의 모습을 드러낸 순간이었습니다. 데몬 프라이마크 안그론과 함께 피에 미친 월드이터 방전사들이 쏟아지자 아즈라엘은 자신들이 함정에 당했음을 깨닫게 됩니다. 한편 우주 전투는 아바돈의 기습으로 엄포 기분 측에 불리하게 흘러갔는데 그 순간 블러드 엔젤 및 제국 해군 연합 함대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단대의 입을 통해 기적적인 소식이 전달됩니다. 당연히 프라이마크 라이온 엘 존슨의 귀환 소식이었죠. 커맨더 단테가 위기에 빠진 아즈라엘을 지원하기 위해 준비하는 동안 라이온과 리즈는 신비로운 방법으로 위무드로 향했습니다. 한편 안그론의 무자비한 돌격에 다크엔젤 측은 후퇴할 수밖에 없었고 결국 폐허 건물들의 최후 방어선을 짜고 필사의 방어를 벌였습니다. 특히 데몬 프라이마크 안그론은 막을 수 없는 공포로 마린들은 물론 데스윙과 전차들의 중화기들도 막지 못하는 살륙기계였죠. 결국 월드이터 방전사들에게 완전히 포위당하여 전멸당하기 직전 하늘 위에서부터 블러드 엔젤들이 불길과 함께 강습했습니다. 블러드 엔젤 공습군이 월드이터의 후방을 타격하는 동안 기회를 잡은 아즈라엘 또한 전투 형제들과 함께 최후의 역공에 나섰죠. 그러나 막을 수 없는 재앙인 안그로는 썬더우크를 반으로 자르고 프레데터 전차들을 터뜨리는 괴력을 보이며 수많은 마린들을 썰어 죽였죠. 이에 커맨더 단테와 그의 엘리트 호위무사들인 생기노리 카드 등 그리고 블러드 엔젤 엘리트들이 안그론 단 하나에게 매복 공격을 가했습니다. 일개 행성급 전투에나 투입될 화력의 안그론 단 하나에게 집중되었습니다. 그 화력의 안그론은 사라지는 듯 했으나 결국 다시 일어나고야 말았죠. 안그로는 자리에 모인 블러드 엔젤 정예 전사들 대부분을 가축처럼 투설하고 용맹이 일격을 날리려던 단테까지 쓰러뜨린 후 직접 처형 화려했습니다. 한편 바시토르는 방주 오랑 미리아드를 엄폭 입은 함대의 미끼로 던진 다음 그 틈에 지난 침투에서 얻은 모든 정보들을 동원하여 덜하게 침투합니다.
물론 아주 미세한 의식만이 덜하게 침투할 수 있었으나 그것만으로도 덜락 내부 깊숙한 곳에 추출처와 만나는 데에는 충분했죠. 바시토르가 형제들과의 재회를 약속하자 추출처는 거래에 동의합니다. 그리하여 바시토르는 역병심장, 우로보루스에 이어 투출자까지 손에 넣습니다. 방주 오락 미리아드는 그대로 버려져 더락과 제국 함대의 폭격에 노출됩니다. 방주의 현모지성은 바시토르의 배신에 절망하며 최후를 맞이했죠. 그러나 바시토르에게는 상관없는 이야기였습니다. 자신이 원한 세계의 열쇠 조각들이 마침내 모두 모였으니까요. 한편 앙그로는 죽어가는 단테에게 최후의 일격을 가하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흐릿한 안개가 앙그로 내 시야를 가리며 한 거인이 모습을 드러냈죠. 펄럭이는 망토와 검은 갑주를 두른 흑기사, 거대한 대검과 빛나는 방패로 무장한 거인 전사였죠. 단테를 도우려던 아즈라엘은 그가 누구인지 뒤의 직감만으로도 알아차렸습니다. 그의 유전자 아버지 라이온 엘 존슨이 나타난 순간이었죠. 경탄에 휩싸인 아즈라엘에게 라이온은 단테를 구하라 명령한 후 리즌들과 함께 끝없는 분노로 돌진하는 자신의 악마 형제를 가로막았습니다. 그때 모쿠푸지 궁전이 불길한 생기 아래 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기계 설덩이 돼지가 뒤틀리고 윤기하며 무언가 불길한 대격변을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그 무엇도 앙크론과 라이온의 전투를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솟구치는 불길과 붕괴하는 구조물 가운데로 그들은 전설의 전투를 벌였죠. 라이온은 리즌들에게 후퇴하는 다크엔젤과 블러드엔젤들을 부탁한 다음 자신이 지닌 모든 전투 기술들로 앙그론에게 맞섰습니다. 이미 분노와 고통에 눈먼 앙그론은 형제였던 라이온조차 알아보지 못했고 다만 폭풍과 같은 공격을 미친 듯이 날리며 라이온을 몰아붙였죠. 라이온은 자신의 검 충성으로 앙그론의 검을 빗겨치고 황제의 방패로 그의 도끼를 막아 세우며 앙그론을 유인했습니다. 붕괴하는 플랫폼 위에서 싸우던 도중 앙그론은 월드이터 프레데터 전차와 다크엔젤 임펄서 장갑차를 잡아던지며 라이온에게 강력한 타격을 입힙니다. 그러나 라이온은 피를 토하면서도 단호한 의지로 다시 일어나 장갑차 속에서 죽었을 아들들을 애도하면서 다시 싸움을 임했죠. 둘은 선만한 크기의 피스톤들 위에서 행성 지층까지 내려가서 싸웠고 읽고 다시 올라와 어품의 연이 가득한 어떤 지옥 공장에서 이어서 싸웠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라이온은 마침내 기회를 잡았죠. 그는 앙그론의 공격을 피해 워프의 안 속에 몸을 숨겼습니다. 워프의 안은 앙그론의 악마화된 오감으로도 뚫을 수 없었고 안개 속에서 라이온은 아토카리만치 방어적으로 앙그론을 공격했죠. 그러나 한순간 거대 피스톤이 올라와 증기로움 애연을 잠시 걷어버리자 라이온을 발견한 앙그로는 마치 살아있는 눈사태처럼 라이온을 덮쳤습니다. 허나 라이온은 피하는 대신 그의 검을 온몸으로 지탱하여 들었고 앙그로는 스스로의 가속도에 의해 그대로 몸이 꿰뚫려 제압당하고 말죠. 마지막 순간 라이온은 지치고 부상당한 몸에 남은 모든 힘을 끌어올려 황제의 방패를 들어 앙그론의 머리통을 박살내며 마침내 승리를 거둡니다. 한편 아즈라엘과 단테가 이끄는 생존자들은 철수구역으로 향하고 있었으나 구역 코앞에 숲에서 한 그레이트 언크린 원이 이끄는 악마 군단의 기습을 받죠. 위기의 순간 라이온이 보낸 리즌 전사들이 나타나 그들을 구제해주는데 아즈라엘은 이들이 폴른일지도 모른다는 직감에 공격을 가할 뻔했죠. 그러나 한 악마 사자의 기습에 당할 뻔한 아즈라엘을 구한 한 리즌은 의무는 그것으로 포상이라는 라이온의 명언을 통해 아즈라엘의 마음을 돌렸죠. 곧 악마들의 폭격이 쏟아지며 그들을 도운 리즌들은 실종되었으나 생존자들은 결국 대격변으로 전멸하는 지옥의 행성을 탈출하는 데 성공하죠. 그렇게 엄폭 입은 함대는 거대한 피해를 입고 후퇴했습니다. 막대한 피해를 입었기에
그들의 전력은 다시는 이전과 같을 수 없을 터였죠. 그러나 이제 그분이 옛 전설 속에서 귀환했습니다. 다크 엔젤의 프라이마크, 라이온 넬 존슨이 아들들에게 돌아왔습니다. 한편, 투출체를 마지막으로 13조각 3개를 모두 모은 바시토르는 마침내 위무드를 거대한 올드원의 기계, 구조화 엔진으로 바꾸었습니다. 구조화 엔진이 현실 우주의 장막을 찍고 빛나는 눈빛의 차원 균열을 만드니 바로 올고이 차원으로 들어가는 균열이었습니다. 얼마 안가 거대한 규모로 현실 우주에 찍힌 그 균열을 통해 구조화 엔진과 아바돈의 대함대가 외부의 차원으로 본격적으로 진군했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엘다들은 자신들의 본거지로 대적의 군세들이 침투하는데도 개입하지 않은 것일까요? 아니면 무언가가 그들을 막았을까요? 이번 사건의 모든 정보를 요원들을 통해 확인한 유명한 로드 인퀴지터 포티아즈는 이러한 여러 의문들에 대한 해답과 대응 방법들을 찾기로 결의하죠.